뉴욕교협은 14일 뉴욕효신 장로교회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이분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신임 회장 김이분 목사는 현 부회장이며 41회와 44회 총무, 43회와 46회기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 준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 경험을 토대로 열심으로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계를 동포사회에 정말로 멋있는 소문나는 그런 교협을 만들고 싶고 또 교협의 목사님들과 장로님 평신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런 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목사는 오는 28일 이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김 목사는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40일 준비기도회, 내년 1월 1일부터 금식성회, 3, 4월에는 전도대회 등을 개최하며 1년의 임기 동안 교계의 영적개혁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사회의 또 교민 여러분 그리고 교계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번에 제가 섬겨보겠습니다. 교계를 교협을 확 그렇게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 선출은 후보 1번 이준성 목사, 2번 김명호 목사, 3번 박태규 목사가 경선을 벌인 가운데 세 번의 투표 끝에 이준성 목사가 당선됐습니다.